보시는 것처럼 비가 오는 날인데도 오늘 많은 팬들이 포바오와의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에버랜드의 모습 보고 계시는데 오전 10시 40분부터 약 20분 동안 이 판다월드에서 장미원까지 구간에서 푸바오 배웅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 푸바오의 모습을 직접 보실 수는 없는데요.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 푸바오가 출국 전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푸바오를 태운 차량이 천천히 팬들을 지나면서 배웅 인사를 하고 있고요. 잠시 뒤면은 수송 차량은 일반 도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자유특판자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사용자분들께서 감사의 인사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전달되면 또 바로 연결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앞서 저희가 푸바오가 타고 있는 차량을 보여드렸는데요. 수송 차량이 일반 도로로 진입하기 직전까지는 판다 라우지 지금 보시는 모습이죠.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에게 보내는 편지 이제 낭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옆에는 송영관 사육사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두 사육사가 푸바오를 떠나보내기 전에 팬들 앞에서 편지를 낭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푸바오는 인천국제공항까지 이 반도체 수송에 이용되는 앞서 보신 특수 무진동차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에 중국 측이 제공한 전세기에 올라서 중국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늦게 이제 중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푸바오는 비행기 바스의 어떤 사전 적응 훈련도 다 마쳤는데요. 오늘 팬들을 위한 인사 메시지 함께 들어보시죠. 송영관입니다. 지금 비 오는데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많았고 소중한 추억을 쌓았고 슬픈 이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그동안